홀로 고생이 많았네. 천파는 무사한 겐가? 천파의 상태가 몹시 위중합니다. 우리가 함께 움직이면 적들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어. 이것 봐. 욕 물약 설정 방법을 알려줄게. 설정 창을 열어봐. 체력, 마력, 비율에 따라 퀵슬롯에 등록할 물약은 이 버튼을 누르면 물약을 즉시 사용할 수 있어. 급할 때 유용할 거야. 임무와 달리 한 번에 하나만 수행할 수 있는 의뢰에 대해 알려줄 의뢰인을 직접 만나야 하지만 그 전에 여기서 보상과 내용을 살펴 의뢰에는 각 단서가 존재하는데 단서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돼. 오셨습니까? 사부님과 대사형은 따로 말... 그래서 우리도 잠깐 얘기 좀 해요. 너 설마 또 무슨 사고를 친 거야? 아닙니다. 그저 저 나무에 달린 열매가 먹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조금... 아주 조금...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독충이 왜 이렇게 많아? 오수동굴은 원래 독충 천지예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아, 염화결! 독충은 처리했으니 어서 오수동굴로 들어가자. 천만 다행이군. 자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머지는 내게 맡기고 너무 걱정 말게. 사부님, 대사형. 그래, 어서 천파에게 가보세. 이런... 몸이 얼음장 같군. 맥도 너무 약해. 이대로 두면 천파의 목숨이 위태로워. 응급처치는 하겠지만 특별한 영약이 필요하네. 네, 사부님. 차가운 물에 빠졌던 탓에 한독이 골수까지 스며들었어.
사부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천년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천파도 무사히 회복할 수 있을 게이야. 사부님, 대사형, 제가 천년과를 구해오겠습니다. 은행골에서만 나는 귀한 약재이니 홍약사를 찾아가 보게. 이은아, 너는 금은화를 구해오거라. 저 좀 도와주고 가세요. 한시가 급한데. 금은화도 급해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네네, 바로 그거예요. 저기 뭔가 진기잖아. 확인해보자. 내공을 수련하는 방법 알아?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위력이 대단하다고. 여기서 내공 종류를 볼 수 있어. 마침 개방할 수 있는 비급이 있다. 내공을 극대화시키려면 혈맥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해. 자, 설명해. 혈맥별로 성장하는 혈맥 수련 중 수련을 통해 향상, 수련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으면 수련을 더 해봐. 유호! 강해지는 걸 느껴봐. 천년과란 게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엄청난 영약이라던데. 아, 진짜 구해야지. 어쩔 수 없었잖아요. 홍약사님을 찾으려면 일단 은행골로 가야겠다.
전년과를 찾고 있다고? 도와주십시오. 은행골의 고지대 부근이네. 허, 잠깐! 사유족의 독에 내성을 키울 약을 만들어주지. 독을 이용해 독을 막는 방도는 위험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지. 젊은 것들은 어찌 목숨 귀한 줄 몰라. 아, 저도 주세요. 이은아, 언제 왔어? 전파 공주님이 응급처치는 했지. 꽤 위급한 상황인 듯한데 어서 가보게. 청성파도 천년과를 찾고 있다. 만나면 물어봐야겠다. 에이, 알려주겠어요. 아니, 네 말이 맞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저 사유족부터 처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어요.